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대학입니다. 저희 부독자이신데 아무래도 요즘에 업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생물 관리가 좀 어려워지셔서 믿음직한 저에게 분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막상 가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부터 축양장에서 해수 사육장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세팅을 하고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 기릿! 와,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왔는데 진짜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방울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셔가지고 키우시는데요. 아쉽게도 업무가 많은 관계로 저에게 이 수조 두 개를 저한테 이제 양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친구들을 옮겨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소 트리거를 데려갈 예정입니다. 안녕. 그리고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바로, 와, 여기도 멘티스 심프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발색이 약간 독특하게도 약간 주황빛이 나네요. 저희 집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검은 푸른, 그리고 검은 초록?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주황색이요. 신기하다.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역시 해수인 분들은 대부분 멘티스를 한 마리씩 기르시는 게 참된 매력이죠. 와, 이 줄새우 진짜 많다. 그리고 먹이용으로 쓰시는 건데요. 이 친구들은 줄새우입니다. 와, 나도 이렇게 해놓고 우리 팬티스랑 멘티스한테 한 마리씩 꺼내줘야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 친구는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은 셜 앵무라고 하는데요. 6년 동안 기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과 속에서도 이 친구는 포기를 할수 없다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할 친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고요. 되게 이쁩니다. 안녕. 사람 손도 잘 따르고 부르면 오기도 하고 굉장히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이 친구들은 초록보건데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안녕. 야, 어디 가냐? 진짜 다양하게 기르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기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영양제랑 이렇게 영양제 보충제 생물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웬만큼 구비를 하고 완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기르시는 모습이에요. 와, 여기 베타도 있는데요. 베타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특히 이 친구가 오, 지느러미. 뭔가 포스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발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머리는 또한 색깔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생물 담아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거든요? 우선은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 두개 중에 한 군데에서 꺼낸 개체들입니다, 뭐. 와, 저는 진짜 행운의 사나이, 복받은 사나이 같습니다. 지금 이 스키머도 하나하나 다 씻어서 제가 가져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면서,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도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 가족이 생기는 거고, 원래 해수항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와, 지금 여기도 꽉 찼어요. 와, 그리고 트럭 두개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계속 공기 들어가게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아, 가자, 가자. 와, 이제 거의 다 옮겼어요. 거의 다 옮겼어. 자, 드디어 물맛댐, 온도맛댐을 모두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장비도 다 세팅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물이 좀 뿌였지만 어쨌든 다 끝났어요. 드디어 투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 토치도 있고, 이상한 산호들, 레더도 있고, 니모도 있고요. 퍼플 크라운. 옆에 있는 친구는 조금 모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노멀 니모랑 좀 다르죠? 옐로우 탱이랑 블루 탱. 뭐 클리너레스, 뭐 안티아스, 이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안티아스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블랙니모. 오, 화이어 쉬림프, 클리너 쉬림프. 대박이죠. 여기 이제 고동도 있고, 새로운, 뭐야 이거 고비인가? 한 마리가 숨어 있었어요. 있는지도 몰랐네. 자,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지만 환수나 먹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 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물맛댐도 했고 산호도 이쪽에 자리를 잡아놨고요. 약간 부유물이 떠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입수를 해도 될 것 같죠. 입수! 와하! 입수! 와하! 우와, 들어간다. 자, 들어가라. 안녕, 안녕. 오, 반가워, 반가워. 오, 귀여워, 귀여워. 오, 탱, 안녕. 고비도 안녕. 자, 이렇게 마지막 친구들까지 입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카소 트리거를 물맛댐을 완료하였습니다. 좀, 어이구, 주둥이도 이쁘고, 옆에 무늬도 이쁘고, 그냥 다 마음에 듭니다. 그냥 다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쁘다. 야, 뭐 화났냐? 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짜란. 자, 해서 오늘 거의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써서 개체들을 안전하게 투입을 다 했습니다. 야, 제 축양장이 아쿠아리움이 됐어요. 오, 너무 이쁘죠? 우선 트리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원래는 합사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현재 수조 하나를 완벽하게 돌리기 위해서 물을 이쪽에 다 몰아 넣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리거가 합사를 해서 이 친구들을 막 괴롭히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좀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아쉽지만 합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레더도 조금만 있으니까 이렇게 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를 믿고 양도해 주신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진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양제도 엄청 많이 챙겨주세요. 짜잔. 자, 이게 다 영양제인데 냉장으로 해야 되는 영양제예요. 제가 정확히 다 몰라서 우선은 공부를 차근차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는 축양장이라 먹을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냉장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료들이랑 영양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제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건강한 친구들을 안전하게 이사했습니다. 2020년 복받은 사나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친구들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수조 두 개를 풀 세팅하는데 용품까지 해서 거의 7,800만 원의 거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와우, 행운의 사나이죠. 어쨌든 이 친구들을 예쁘게 잘 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